뭘 드시고 사시나요? 상큼하다 정운선 씨. 네. 노래 너무 귀여워요. 주니엘도 귀엽고요. 조예진 씨. 네. 고진주님, 이 노래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엄청 많이 틀어줘요. 제목도 몰랐는데 노래는 알만큼 언니 노래였구나. 감사합니다. 아까 온 문자 중에 제 노래 같다는 얘기가 있었는데. 아, 그래요? 없네요. 그 이메일로 봤더니. 아, 홍대광 씨, 죄송해요. 네. 잘 안 보이네요, 그런 게. 작은 키에 동그란 얼굴은 허가꾼인데, 농담 권지정씨. 굉장히 어디 많아요. 박정미씨, 준이엘씨, 이상형도 입술 두꺼운 분이라던데, 딱 대광 오빠. 네, 맞아요. 원래 평소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? 평소 이상형이 목소리 좋고 입술 두툼하신 분들 좀 좋아해요. 입술? 네. 나 탈락이다. 나도 왜요? 탈락. 입술 있으신데요? 너무 얇더나. 제가 입술이 워낙 없는 편이어서 조금만 두꺼워도 사실 다 두툼하다고 하세요. 네. 왜? 네? 입술. 저는 입술이 얇아요. 네. 그렇구나. 근데 진짜 라이브가 너무 잘하지 않아요? 네. 키도 너무 정확하고. 진짜 라이브라는 느낌이 감사합니다. 안 들어요. 감사합니다. CD 쓴 줄 알았어, 진짜. 정말요? 문세정 씨가 여기 CD 트신 분 추가요. 목소리 진짜 좋아요. 정말요? 감사합니다. 야, 잘한다. 이현아 씨가요. 주니엘 라이브 왜 이렇게 잘해요? 순간 라디오가 아니라 음악 플레이어 켜놓은 줄 알았어요. 진짜요? 사실 되게 못했다 생각했는데. 감사합니다. 이런 칭찬 드리니까 좋네요, 기분은. 네. 너무 잘했어요. 근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타이틀곡 귀여운 남자 제가 그 SNS에 올렸었어요. 저 봤어요 그거. 깜짝 놀랐어요. 이거는 려욱 오빠를 위한 노래예요. 이렇게 진심으로 말하면 네? 또 안 되니까. 제가 말 실수했나요? 그런 거 아니에요? 말 실수한 것 같아요. 아니 정말로 우리 팬분이 네. 팬분 중에 어떤 분이 이거 네. 편집을 해서 소나무라는 네. 분이시더라고요. 맞아요. 네. 근데 진짜 싱크랑 딱 맞게 네. 만약에 제가 안경 끼고 있으면 그 가사에 맞게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저 SNS 네.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.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. 어땠어요? 싱크 맞춰서 이렇게 하나하나 해주니까 뮤직비디오가 해주시니까. 따로 있죠 근데 네 따로 있죠 거기선 제가 나오죠 거기는 네 제가 나오지만 나중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를 섭외하세요 정말요? 저랑 지수씨랑 네. 대광씨 셋이 이렇게 나가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? 네, 여기서 말하셨어요? 말씀하셨어요? 네 당연하죠 정말요? 네. 공짜로는 아니고 네 소정의 밥 아니에요 소정의 밥 그래요. 여러분들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 슈퍼주니어 키스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. 네. 수요일 힐링카페 게시판에 남겨주세요. 꼭 노래는 아니더라도 상처받은 마음에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가 필요하신 분들 지금 문자와 콩 받고 있고요.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과 플레이어 K는 무료입니다. 야, 지금 우리 대광 씨랑 주니엘 씨 그리고 지수 씨까지 네. 함께하고 있는데요. 우리 소울스타 분들이 고정이었어요. 충격적인 라이브를 매주 선사하고 가셨죠. 근데 제가 없는 동안에 네. 마지막 인사를 드렸다고. 잘 보냈나요? 네. 조금 서운했지만 네. 다음을 기약하며 잘 보냈어요. 그랬구나. 네, 형들이 더 아쉬워하시더라고요. 진짜. 네. 제가 연락 드리기로 했거든요. 네. 우리 같이 한번 만나. 좋아요, 좋아요. 네, 대광 씨도. 저도요. 네. 세상에. 주니엘 뭐 시간 되면. 네. 저는 이렇게.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. 네.